대주님은 좀 외롭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외롭대. 응?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일은 뭔지 모르겠지만 네. 하시는 일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내 손에 손이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뭐 마음도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놓여 뭐 떴다 마음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면 뭐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운 쪽으로도 봐도 재작년 작년 요렇게부터는 조금 네, 뭐 많이 많이 안 좋아져요.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외롭다는데 뭐 지금 혼자 사세요? 아니요. 근데 왜 외롭다는 거? 뭐가 외롭다는 거야? 모르겠는데. 애도 둘이 있고, 집사람도 있고,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의 외로움인지 아니면 뭐 부모의 외로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도 사람이 그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편이었고 내가 속에 있는 말을 갖다 터놓을 수 없으면 그건 외로운 거죠. 가족이 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하는 말을 가족들한테 못하는 뭐 이런 입장이면 가족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손좀 이렇게 펴보세요. 뭐 손금은 나쁜 손금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 만큼만 딱 노력을 해야 버는 사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팔자 좋은 적이는 아니시다. 근데 어머니 쪽으로는 좀안 좋은가 봐요, 외줄로. 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입원 잠시 또 했다가 퇴원하시고. 어머니 쪽으로 좀안 좋으시고, 지금 근데 뭘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네. 뭔가가 안,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지금 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어디 예. 병원이요?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죠.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올해 뭔가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뭘 다시 하시려나 아니면 뭔가가 변화가 되시려나 그런 저기가 보여요. 근데 머리는 좋은데 머리만큼 뭐 학교 머리만큼 이렇게 내 머리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왜? 그러니까 뭔가를 중간에 포기한 경우, 그러니까 뭐 공부도 끝이 없잖아요. 네. 끝까지 하는데, 아,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안 하시는 경우가 이런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장님은 또 뭐냐면, 일단은 조상을 많이 잘 위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주 자체가 조상을 많이 타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조상한테 잘해주고 조상 제사가 있는 달 이런 달은 꼭 무슨 내가 표적을 받아도 표적을 받아요. 뭐안 지내는 분 제사가 있을 때는 내가 안 좋을 수 있고 내가 지내는 분의 제사가 있을 때는 좀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아버지 제사를 제가 그냥 아버지 제사만 가져올려 하니 그건 안 된다 또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안 되죠. 예, 조상들 다 다 가져와야 가져가야 돼. 예, 돼요. 그래서. 근데 왜 막내인데 왜 제사를 갖고 와요? 아니,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많이 탔어요. 효자시네. 그래서 뭐 큰형 있고 작은 형 있지만 큰형은 뭐 세장과 드셨고 작은 형은 그냥 그럴 뭐 이렇게 입장이 없는 아니고 거. 나는 애초부터 집사람한테 재산은 내가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뭐 1년에 한 번뿐인 거는 뭐
그걸 지내면 되지.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예. 뭐 좋은데 요즘에는 그 한 번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사 지내는 게 여자 몫이 되지 남자 몫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여자들이 다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런 적인데 그렇다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같은 경우 못 먹고 못 살 사주는 아니에요. 내가 뭐 굶거나 뭐 이런 적이는 아닌데. 근데 운이 사실은 좀 떨어졌을 때라 내년 들으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기는 해요. 내년부터는. 근데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원래 이게 병원이 이제 오래 같이 의사들이 같이 가는 이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오래 오픈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간에 다 된 밥도 진짜 코 빠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네. 그리고 다 됐어도 뭔가가 또 삐그덕거리고 네, 뭐 이런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네 명이라고 그러면 네 명이서 다 합의해서 하자 했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한 명이 또 새로운 거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조상으로 봐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근데 여기는 이 청춘 객기가 있어요. 청춘 뭐냐면 본인 집에서 큰 집으로 양자를 가든 작은 뭐 양자로 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 소리 나오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외아들이시고 할머니가 두 분이세요. 근데 양자로 갔다는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그 원 큰 집이 좀 손이 귀한가 봐요. 본인 집에. 네. 엄마가 저기에서 그렇지. 근데 궁금한 거 그러면은 지금 요 지금 준비하시는 일이 네. 언제쯤 될래나? 그것도 좀 궁금하고 잘 갈 수 있을라나. 뭐 그것도 좀 궁금. 내가 그러잖아요. 모르겠지만 네 명이서 뭔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장을 하려고.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있어서 내 앞에서 대장질 하려 그러면 다 쳐내버립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나온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래도 그 중에 있어요. 네.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라고 해도. 학교 들어가면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4명이라 그래도 1등도 있고 4등도 있는 거야. 근데 3등, 4등은 괜찮아. 항상 1등, 2등이 문제예요. 왜? 둘이 부딪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뭔가 병원 개원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이제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고,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은데, 사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건강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사장님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폐나 기관지 이쪽이 좀, 많이 안 좋다. 네,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지 이쪽으로 안 좋으니까. 근데 사장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저도 왜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데 막 여기가 막혀가지고. 건강으로는 일단 그런 후두암 쪽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근데 아니 무슨 병원이에요? 그냥 일반 그냥 병원이에요. 뭐 이 많잖아요, 이게 종류가. 급성기.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하고 요양하고 일반 병원 그냥. 그럼 요양 병원 같은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이제 오픈은 그냥 일반 병원으로 하고 목적은 요양이 되는 거죠.
어디 멀리 마산에 가시... 있습니다. 마산. 네. 사시는 곳도 마산이에요? 아니요, 저는 저기 수영에. 수영? 예. 네, 사장님은 왜 공부를 하다 말은 건지 중간에 왜 포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끝까지 했으면은 팔자가 바뀌는 거였는데 조금. 그리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래, 남자로 말하면은 좀 성질이라고 해야 되죠. 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남 밑에는 못 있어요, 성격이. 네, 맞습니다. 남 밑에 있으면은, 왜냐면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거든. 네. 옳다 생각하는 거는 뭐 상대방이 사장이고 누구 간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밑보일 수밖에 없지. 남들은 다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좋게만 얘기하는데, 사장님은 그렇다. 손 좀 이렇게 잠깐만. 사장님은 자식이 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하나가 둘의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러니까 몸은 하나고 자식은 만약에 그 한 사람이라 해도 하는 일은 두 명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아들도 됐다가 딸도 될 수 있는 이런 재능이 좀 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당근과 채찍 너무 아버지로서 위험만 잡고 가지 마시고 좀 풀을 때 풀어야 돼. 왜냐하면 애들이 출세가 있긴 있지만 기운에 눌리거든요, 몸이. 네, 네.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돈도 뭐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내 손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예, 맞아요. 돈은 없다 소리가 안 나와. 근데 내 손에 내 돈,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사장님은 내 조상을 많이 잘만 하시면, 아니 꼭 제사를 아버지 거를 안 지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제를 지내면 돼요. 묘에 가서.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만 지내시든 누굴 지내시든 아니면 뭐 할아버지까지 지내셔도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근데 근데 여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청춘기가 하나가 딱 있거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른들이 얘기 안 해주시는 것도 있죠. 손금도 나쁜 손금은 아니에요. 이게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좀 어떻게 말해요? 굵직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난 짧고 굵게 갈 거야 라는 사람들, 특히 뭐 이제 뭐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던 양반들 같은 손금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사도 그런 손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 약하게서 당하는 꼴 못 보고 뭐 예를 들어서 틀린 거를 하는 거를 못 보는 이 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그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나도 조금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찍히는 거지. 그냥 못 참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금이 그런 손금이에요. 근데 또 뭐 이런 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손금은 사실은 직업군인이라든지 뭐 군인으로 가셨으면은 되게 좋은 손금. 군인으로 갔으면. 근데 하시는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럼 뭐 다른 거는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없고. 올해 내가 볼 때는 마무리가 올해에서 내년 걸치면서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근데 일단 엄마랜다. 저기 뭐 사장님은 운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돼. 뭐 꼭 구차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도 내 운이 부족해. 그러면은 하다못해 절에 가서 다 기운 좀 박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운이 필요한데 그런 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왜? 아니 뭐 인생대로 되는 거고 내가 뭐 팔자대로 되는 거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아직은 이게 미신이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빙은 안 되지만 되는 걸? 안 된다 했는데 돼요. 이따 이거 할머니 들어보면 알겠지만 남들은 나는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남들은 돌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일정 무게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근데 안 들리는 경우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죠. 뭐 밑에 뭐 장치 있냐고.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것처럼 인간, 같은 사람한테 나를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내 조상이면 조상님한테 좀,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강직해요. 하다가 안 되면, 아유, 야, 안 해, 나. 이거 아니면 없어? 안 해. 이런 거보다는 조금 대나무처럼 좀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조금 더 사장님이 나중에 뒤를 돌아보셨을 때 아 내가 살아온 길을 보실 때 너무 우직하고 강직하게만 버티고 있는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쉴 때는 좀 쉬시고 내가 사람한테 굽히는 게 아니라 내 조상, 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 다 잘 되게 빌는 거고 아버지한테 저 도와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편이 없다고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진짜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저런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같이 캐치해서 이해를 해주고 또 힘들 때는 또 힘든 대로 또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지. 모든 걸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정해지는 대로만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대상이 없으면 차라리 내 할아버지가 됐든 내 아버지가 됐든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하는 거잖아. 정해놓고 비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도 그게 필요한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아니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게 해달라고 내 부모님이 살아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면은 내 부모님이잖아요. 계신 분이에요. 뭐 귀신이 없다, 혼이 없다는 말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다 보면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조상한테 그렇게 내 진실로 빌고 도와달라 하다 보면 뭔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일어나셔서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잡고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쓱 들리죠? 네. 자, 여기다 놓고, 이제, 팔 힘으로만 드는 거예요. 허리, 이렇게 해서 들면 다 들리니까, 이름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번,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될지, 내년에 마무리가 될지, 그게 잘 될지 한번 빌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 그대로 그냥 들어보세요. 팔로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결실을 맺을 때가 아니다. 이게 안 들려요.
뭐 진짜 천하장사가 들어도 안 들릴 땐 안 들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왜냐면 사장님이 모든 거를 딱 안고 몰라요. 해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모든 부분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안고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남의 거라서 소원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남의 금고에 있는 돈 저한테 주세요 할머니 하고 있으면 들리나? 안 들리지. 남의 명예를 저한테 주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래. 진짜로 넣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진짜 지금 하는 일로 성공이 내가 이걸로 해서 뭐 진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를 비셔야 돼요. 그런 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장님 거를 비셔야 돼요. 뭘 비셨어요? 그냥 병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마음속으로 얘기.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사장님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나 건강하고 제가 진짜 없이 안 살고 좀 그래도 좀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살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빌어야지 남의 거 잘 되게 빌면 소원이에요 그게. 다시. 내가 이거 신기하네 할머니. 조상 잘 해서 자손 다 금전 풍화로다가 없이만 살고 다 행복하게만 살게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대로 한번 조금은 무겁네. 네. 이거를 딱 됐잖아요. 네. 이대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것 봐. 왜냐면 이 손을 한번 띄잖아요. 네. 없어져. 딱 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야 돼. 이거 봐봐요. 할머니 다시 저기 다시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하는 일 실패 수 없이 할머니가 다 도와주시고 다 여기 조상님이 도우게끔 할머니가 다 같이 도와주세요. 그대로 들어봐요. 안 들리죠? 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조상님이 도우면 된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상님. 그래서 아빠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상도 되게 좋으세요. 고맙습니다.